내가 광야의 기호 사막의 강을 내리니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기와 사막의 강을 내리라 창의성이란 시작 모든 생각과 행동을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 보는 것 하나님의 창의성을 배우는 이 시즌에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 창의로운 슬기로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나단은 창의적인 사랑으로 친구를 살렸는데요. 요나단의 창의적인 친구 사랑을 배우도록 하겠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네, 개역 개정 말씀은 어디에 있죠? 네, 사무엘상 20장 21절 22절. 여러분들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고요. 상품나라 갖고 있는 친구들은 상품나라 말씀 찾으셔도 됩니다. 다 찾은 친구들 일어서 다 찾은 친구들 일어서 손바닥 성경 한 친구들도 일어서 네 우리 같이 크게 먼저 개역개정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를 보내요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사무엘상 20장 21절 22절 말씀 이제 우리가 아멘 이제 우리가 읽는 쉬운 성경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을 바꿔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중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년을 한 명 보내서 그 화살들을 찾으라고 말하겠네. 만약 내가 얘야 너무 멀리 갔다. 화살은 네 뒤쪽에 있으니 이리 주워오너라 라고 말하면
자네는 숨어 있는 곳에서 나와도 상관없네. 여호와께서 맹세하지만 자네에게 위험한 일이 없을 테니 그곳에서 나와도 좋을 걸세. 하지만 만약 내가 얘야 화살은 네 앞쪽에 있다 하고 말하면 여호와께서 자네를 보내시는 것으로 알고 그곳을 떠나게나. 사무엘상 20장 21절 22절 말씀. 아멘.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나단이 누군지 알아요? 다윗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 아니야. 사울의 아들. 사울은 왕이었죠. 그럼 왕의 아들은 뭐가 되지요? 왕자. 사실은 요나단은 왕자야. 아주 훌륭한 왕자였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원래 누구였어요? 양치는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아빠의 심부름을 따라 형아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것을 보러 맛있는 떡과 포도주, 치즈 이런 거 잔뜩 가지고 와봤더니 웬걸 골리앗이라고 하는 커다란 거인에게 벌벌 떨고 싸우지를 못하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골리앗은 하나님을 막 욕하는 거지. 망령되이 말하지 말라고 십계명은 말하는데 계명을 범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야 니네들 중에 이렇게 한 명도 나랑 싸울 놈이 없냐?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며?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모양이냐? 그 꼴이냐? 나와봐 나랑 싸워봐 이러면서 하나님 없어 막 이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서 뭘로 탁 하고 물리쳤어요? 뭘로? 뭘? 뭐? 돌멩이. 그것도 창의성이었죠. 사람들은 다 칼이나 창이나 이런 것으로 싸울 줄 알고 있었어. 그런데 생각을 바꿔서 내가 익숙하게 해왔던 거. 내가 평상시에 잘 연습하고 연마했던 것. 양들을 지킬 때 사자랑 곰들이 오면 화살로 싸운 것이 아니라 돌을 딱 집어가지고 슉 팍 던지면 사자가 억 하고 도망갔던 그 경험.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공부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 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연습이 돼야 돼. 나한테 연습이 안 된 것은 나의 재능이 안 돼. 그런데 다윗은 매일매일 연습했거든. 그래서 자기 책임을 다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전쟁터에 창의성을 가지고 돌멩이를 가지고 샥 던져진. 아무도 그럴 줄 몰랐어. 골리앗은 야 이렇게 쪼꼬맹이가 나하고 싸우겠다고? 꼬맹아 집에 가서 밥 젖이나 더 먹어 막 이랬는데 다윗은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다. 이것도 창의성이야. 그지? 그러니까 저들은 무기를 갖고 싸우지만 다윗은 창의성이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싸웠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기억나? 사울 왕이 약속했던 게 있었지. 누구든지 골리앗을 죽이면 내 딸과 결혼을 시키겠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갈이라고 하는 사울의 딸이 있었거든. 사울의 딸이면 왕의 딸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공주님. 공주님하고 결혼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으니까 누가 되는 거야?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 누구하고? 공주. 그래가지고 다윗을 데리고 말을 타고 이제 궁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 이제 승리의 깃발이 헐렁헐렁 그 앞에서는 밴드가 부르고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춤을 추면서 궁으로 가는데 백성들이 와 우리 자랑스러운 군인들이 온다. 골리앗에서부터 우리를 구해준 저 블레셋 나라로부터 구해준 우리 군인들 환영합니다. 그러고 막 군인 막 백성들이 모였는데 노래를 부르는 거야.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알아?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일세.
이러고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세상에 사울은 1,000명밖에 못 죽였지만 다윗은 만만을 죽였어.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죽였다는 거야, 백성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는 거야. 다윗을 찬양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왕의 마음속에 시기심, 팍! 질투심, 팍! 너희들도 시기심, 질투심 경험해 본 적이 있어? 나보다 더 잘하는 친구가 있거나 나보다 더 멋지다고 생각이 들면 진짜 칭찬해주면 그뿐인데 마음속에 팍! 시험에 들어서 나 쟤 미워. 쟤가 없었으면 좋겠어. 나 쟤랑 안 놀아. 이런 그 질투하는 마음이 있거든. 그걸 질투심이라고 하는데 사울 왕에게 그 질투심이 쏙 들어가 버렸어. 그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갑자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제 공주랑 결혼을 하는 관계니까 같이 밥을 먹는데 사울 왕이 갑자기 창을 확 다윗한테 던져. 그거 맞았으면 다윗은 죽는 거지. 그런데 다윗이 민첩하게 피해서 살았어.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울 왕이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어느 날 다윗이 사울 왕의 왕자 누구 아까 사울 왕의 왕자 이름이 누구라고? 요나단하고 굉장히 좋은 친구 관계를 맺었거든. 요나단이 다윗을 정말 사랑했어. 그래서 몰래 둘이 이야기를 한 거야. 왜 자네 아버지가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사울 왕이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해서 나는 무서워. 그랬더니 요나단 왕자가 에이 설마 아닐 거야. 너도 봤잖아. 갑자기 밥 먹는데 창을 던졌잖아. 다른 뜻이 있었을 거야. 아니야, 나는 무서워. 그러다가 나 갑자기 사울 왕이 이 궁전 안에서 나를 꽉 포박해버리고 감옥에다 넣어버리고 나를 죽여버릴까 봐 무서워 죽겠어. 나는 왕에게 꼼짝 못하잖아.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래? 그러면 우리 암호를 정하자. 암호가 뭔지 알아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암호로 놀이 한번 해보자. 자, 이사장님 따라해. 허리 똑 쓰고. 자, 이제부터 우리도 암호를 만드는 거야. 창의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친구를 살렸는지 이제부터 우리가 체험하는데 이런 약속을 하는 거야. 내가 박수를 두 번 치면 그 뜻은 나는 이런 뜻이야. 한번 연습해보자. 나는 시작. 나는. 만약에 이사장이 박수 두 번 치면 너희들은 언제나 나는 그래줘야 돼. 나는 시작. 나는. 약속이야 이건 지금. 연습해봐. 박수 시작. 나는. 박수 두 번 치면 뭐라고? 그렇지, 나는. 이렇게 하면 나를 이런 뜻이야. 해봐, 시작. 나를, 시작. 나를. 근데 만약에 친구, 너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너를, 시작. 너를. 어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정말 그래야 돼. 시작. 정말, 시작. 정말. 좋아해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어? 시작. 좋아해. 좋아해. 알았어? 사랑해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트 만들어서 시작. 사랑해. 사랑해. 자, 약속했어요. 이제 암호예요. 이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들은 이 암호를 풀어봐. 준비. 우와, 똑똑해. 우와. 우와, 박수, 100점. 이번에 한 번만 더 해봐. 이번에 어려울 것 같아. 와, 100점, 박수!
이렇게 창의적으로, 왜냐하면 거기는 궁전이었기 때문에 다르게 말할 수가 없어. 만약에 다윗 도망가! 이러면은 왕이니까 병사들을 풀어가지고 말 타고 군사들이 쫓아가면 다윗은 죽어. 이 친구 다윗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이것을 암호로 오늘 저녁에 내가 우리 아버지인 사울 왕에게 가서 물어볼게. 그래가지고 진짜 사울 왕의 마음속에 너를 죽일 마음이 있으면 우리 암호를 정하자. 내가 화살을 쏘면서 야 화살이 네 뒤쪽에 가 있어. 빨리 갖고 와라. 그러면 너는 돌아와도 돼. 그런데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빨리 가라. 이러면 너는 막 도망가야 돼. 이렇게 암호를 정한 거야. 우리도 암호를 정해가지고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좋아해. 이렇게 암호 만들었던 것처럼 창의적으로 요나단과 다윗은 암호를 만들었어. 그래서 요나단이 왕자니까 왕에게 갔어. 아버지, 요나단 왕자. 웬일이야? 아버지,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아버지는 왜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세요? 아버지는 다윗을 정말 죽이려고 창을 던졌던 거예요? 왜 그랬어요? 하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사울 왕이 속마음을 얘기했어. 야, 백성들이 나는 천천이요, 그는 만만이랜다. 나는 천명 죽이고 걔는 만명을 죽였대. 백성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잖아. 그러면 앞으로 이 나라 밖에는 다윗이 가져갈 게 뭐가 있겠니? 걔를 죽여야 돼. 걔를 없애야 돼. 그래야 나의 나라가 영원하고 이 왕자리를 너한테로 물려줄 수가 있어. 네가 내 뒤를 이은 왕자가 돼야지 내가 다윗에게 이 나라를 줄 순 없잖아? 이랬던 거야. 그러니까 요나단은 알았어 몰랐어? 비밀을 알았죠. 어떤 비밀? 사울 왕이 누구를 죽이려고 해? 다윗을 죽이려고 해. 그런데 이 사실을 빨리 다윗에게 알려야 되는 거야. 다윗은 숨어 있었어. 숲속에 숨어 있는 거야. 요나단이 화살을 가져가서 그 암호를 말하는 거야. 저 내 앞에 화살이 있다. 빨리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 슝 하고 도망갔지. 그래서 사울 왕으로부터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던 거야. 요나단의 창의적인 이 놀라운 사랑 때문에 다윗을 살릴 수가 있었어요. 다윗은 그때부터 사울 왕을 피해 다녔어.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굴 속에 숨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사울 왕, 요나단 왕자 다 죽었어. 백성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 나라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이래서 다윗 왕이 탄생하게 된 거야. 다윗 왕이 그때 요나단이 이렇게 창의적인 방법으로 다윗을 숨기고 살리지 않았으면 다윗도 죽었어요.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야.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랑한다는 게 뭘까? 모든 생각, 감정, 행동을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 보는 거야. 이게 진짜 사랑이야. 우리 부모님들도 날마다 날마다 사랑을 창의적으로 하시는 거야. 한 번도 부모님이 되어 보신 적이 없어. 그래서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어려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러나 믿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방법,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는 거야.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창의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 죄를 진 인간에게 사실은 죄의 삭은 사망이여 다 죽어야 됐어. 멸망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은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하셨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
아무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이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때 많은 사람들은 에헤이 하나님 아들이라며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막 이렇게 조롱했어.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어. 십자가의 고통을. 왜 그랬을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인간에게 쓰여져 있는 이 죄의 굴레를 벗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만이 아셨기 때문에 창의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야.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창의적인 사랑이야. 예전에는 하나님 그러면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우와 구름 타고 오시려나? 앞으로 예수님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구름 타고 오실 거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엉뚱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구원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요만한 아기로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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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태어났어. 이건 완전히 창의적인 방법이야. 아무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갓난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생각도 못했어. 그리고 그는 무럭무럭 자라서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사랑을 베푸셨어. 하나님의 그 창의적인 방법 사랑 때문에 우리가 무엇 받았나?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창의적인 방법이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랑하시기를,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은 뭔지 알아? 이제부터 잘 들어봐. 오늘 우리에게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고 물으시면 너희들 뭐라고 대답할 거야? 시작! 예스 할 거야? 네! 한번 해보자. 시작! 정말? 정말? 그런데 하나님의 창의적인 사랑은 말로만 네 하는 게 아니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우리가 창의적으로 네, 믿어요 이러는 게 아니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창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 일어서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에게 창의적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께 어떻게 창의적인 사랑을 내가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마음을 열으래. 그리고 영접하래. 영접이 뭐냐면 똑똑똑 하고 손님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보고 도둑같이 생겼어. 그러면 문 열어 안 열어? 안 열어. 그런데 너무 좋아 보이는 우리 할머니가 오셨어. 우리 사랑하는 아빠가 오셨어. 그럼 어떻게 해? 문을 활짝 열어. 그런데 오늘 그게 바로 사랑의 시작이래. 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얘들아 즉시야 우리 창의적인 사랑을 하자. 내가 너를 두드릴게. 문을 열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야. 자, 똑똑똑 두들겼어. 어떻게 할 것 같아, 니네들? 시작. 짜끄닥. 아니야, 문을 어떻게 열니, 니네들? 활짝. 활짝. 열고. 들어오세요. 시작. 들어오세요. 나와 함께 살아주세요. 시작. 나와 함께 살아주세요. 그러면 그 말로 고백하면 예수님과 똑같으신 분이 있어. 그분이 누군지 알아? 성령님이셔. 성령 하나님이 쑥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날부터 같이 사시는 거야. 너무 창의적이지 않아? 너무 창의적이지? 오늘 그 결단을 한번 해볼게. 눈을 감아보고. 자, 너희들 만약에 예수님이 문 앞에 섰어. 얘라 문 좀 열어줘. 똑똑똑. 직수야 문 좀 열어줘. 똑똑똑. 어떻게 할까요? 입으로 크게. 네, 시작. 네, 들어오세요. 나와 함께 살아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입술을 열고 고백하면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야. 오늘 이 시간을 잠깐 가질 텐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오늘 서서 올 때 일어나 봐세요. 그냥 손 예쁘게 손 모으고
기도를 연습해야 돼. 기도 연습 안 하잖아?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돼. 기도와 말씀 보는 것도 연습이 필요해. 오늘은 기도 연습을 하는 거야. 손 좀 모아보세요. 그리고 장난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너희들이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요나단이 그렇게 창의적인 방법으로 다윗을 살려줬던 것처럼 우리를 창의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살려주신 예수님 감사해요 하고 너희들 입술로 한번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어요. 음악이 나올 것 같아. 너희들이 자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줄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하고 부르면서 너희들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을 하나님께 아뢰보세요.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크게 시작. 하나님 시작. 하나님 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알려보세요. 시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창의적인 사랑에 감사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그 창의적인 사랑 덕분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창의적인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왕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성령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세요. 창의적인 방법으로 날마다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직스 친구들에게 성령 하나님 오늘 두드리셔서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위기일 때나 무서울 때나 외로울 때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우리 직스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 성령 하나님 우리 직스 예배하는 우리 직스 아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흔들어 주시고 움직여 주셔서 오늘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와 함께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놀고 먹는 것이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직수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들로 키워주세요. 성령 하나님 이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한 명 한 명을 안수하여 주시고 한 명 한 명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로 키워주세요. 직수 친구들의 마음속에 살아서 움직여주셔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억압과 그들을 괴롭히는 모든 상황에서부터 하나님 그들이 창의성을 가지고 모든 생각, 감정, 행동을 새롭게 시도해보는 귀한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 하나님 기쁘게 영접할래요 하는 친구 손들어 보세요. 성령 하나님 들어오세요.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손을 오른손 올려들고 기도합니다. 이제 이사장님 기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우리 직수 친구들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창의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우리가 손 들고 응답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억압하고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외롭게 하고 세상은 날마다 나를 혼돈스럽게 하지만 창의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 충만하게 움직여주셔서 나와 함께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직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창의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몸을 십자가에 찢기시면서까지
우리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나님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난 채로 주기도문송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가만하게 서두어 없어서